통일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정해서 내년에 통일강성대국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북한이 이야기하는 통일강성대국의 문을 연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강성대국의 문을 연다는 것은 즉 적화통일할 수 있는 문을 연다, 적화통일할 수 있는 여건을 내년에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적화통일을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고 장애물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만들어 놓으신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한미군사동맹입니다. 그리고 이 군사동맹의 핵심은 수도권 국방에 미군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고 한미가 전작권을 공유하고 한미연합체제 하에서 미국이 한국 방어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 정부에서 미사단은 평택을 이전하도록 결정했고 미국으로부터 전작권을 가져오고 한미연합체제 해체를 결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것이 지금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 여건을 내년에 다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한미군사동맹의 해체는 미사단의 평택 이전과 전작권 전환과 한미협 해체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작년 초에 미국 하버드 대학의 퍼거슨 박사가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가장 역사적인 일은 한반도 재통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유엔의 미래 예측 보고서도 우리 한반도는 2020년 내에 통일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북한은 분명하게 체제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은 안보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과연 2020년 내에 우리 한반도가 재통일된다면 그 주인이 누가 될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시는 또 대한민국에서 오피니언 리더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그들이 체제가 위기로 가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체제 위기가 오기 전에 적화통일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했고 이제 그것을 내년으로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과 우리 국민들은 우리 안보가 무너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안보에 무관심하고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북한이 내년에 통일강성대회가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 정부와 국민을 이간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기간 동안에는 북한은 도발하고 도발해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면 지난 정부에서는 우리가 북한하고 잘 사귀어가지고 교류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가져올게.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지지하고 햇볕 정책을 지지하도록 만드는데 이 도발이 이용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북한은 고강도로 도발합니다. 즉 산란 북침 사건이나 영평도 포격 등 고강도로 도발해서 전쟁 위기를 부각시키고 우리 야당은 이명박 정부 여당이 북한과 대결해서 국민을 전쟁으로 이끌어간다 라고 전쟁 위협을 부추겨서 국민과 정부를 이간하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국민과 정부를 이간하는 이 전략에 우리 국민들이 넘어가면 이것을 올바로 판단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간하는 전략을 지금 북한이 북한과 우리 종북 세력들이 어떻게 쓰고 있느냐? 여러분들, 산란 북침 이후에 지방선거에서 전쟁 세력 때 평화 세력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연평도 포격 이후에 다시 북한이 전쟁으로 위협합니다. 전면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 정부, 즉 노무현 정부 때에는 북한이 한 번도 도발하지 않았고 우리 국민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는데 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북한이 도발하고 우리 국민 죽이느냐. 이명박 정부가 안보 무능 정부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난년 평등폭격 이후에 우리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우리 군이 전작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전작권을 가져오도록 한 것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것을 3년 7개월 연기시켜놨다. 전작권을 빨리 가져와야 된다고 이야기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 북한과 중국 세력들의 주장에 올바른 판단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도발을 하고 정치적 목적의 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대응만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평등폭격 이후에 우리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우리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우리 군을 집중 성토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군만의 대응으로 이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을 막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 정부와 군이 이제는 북한이 다시 도발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에게 올바른 교육해서 국민들이 북한과 좌파들 선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그럼 먼저 제가 이 우리 정부와 군이 해야 할 역할, 즉 북한이 근본적으로 도발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데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 평등폭격 이후에 우리 새로 부임한 김관진 우리 국방부 장관께서 앞으로 북한이 도발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당연히 그래야 될 겁니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96년 강릉 잠수함 침수 사건에서 그 침투한 잠수함은 납포됐고 그 잠수함에 타고 있던 승무원 25명 중에 24명이 사살당했습니다. 또 99년 북한이 연평해전을 일으켰을 때 우리 해군 함정에 먼저 사격했지만 우리 해군 함정의 포의 성능이 좋아서 북한 함정을 사격해 대응 사격을 해서 북한 함정이 겹친 데서 그 함정은 침몰했고 거기 타고 있던 북한군은 아마 다 희생당했을 겁니다. 사망했을 겁니다. 그래도 북한이 도발을 멈췄습니까? 북한은 도발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6.25 전쟁에서 우리 민족 300만을 죽였지만 김일성은 건재했습니다. 90년대 중반에 북한이 식량난 경제난으로 북한 주민이 100만이 굶어죽으니 200만이 굶어죽으니 해도 김정일은 건재했습니다. 수령이 주인인 북한 체제에서 북한 주민이나 장비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수령이 도발하지 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김정일이 감히 도발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돈이 없습니까? 아니면 기술이 부족합니까? 정부와 군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우리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스텔스 폭격기를 긴급히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스텔스 폭격기는 레이더의 탐지가 안 되기 때문에 북한 레이더를 피해서 북한 상공으로 날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년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가 김정일 별장 상공까지 날아갔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김정일이 근본적으로 도발을 하면 자기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정부와 군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국민 공감대회를 형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